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되는 사항. 자,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되는 사항. 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냥 명시만 하면 되는 사항이 있죠. 예,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1번 취업의 장소. 자,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 서면 명시 사항 조금 구분해 보죠.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 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요? 네. 저기 나와 있는 소정 근로 시간,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그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주 휴일까지. 네. 우리가 외울 때 임소일가령 그렇게 외웠죠?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네.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네. 임소일가. 이렇게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법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플러스해서, 예,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서, 뭐, 휴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뭐, 휴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이 있겠죠.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 그다음에 예, 취업의 장소, 그다음에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예,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으로 뽑히고요. 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법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기단법,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 휴가, 주 휴일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예, 여기에 플러스 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몇 시간 근무할지가 예, 매 주마다 정해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근로일도 들어가야 되고, 그 근로일별로 몇 시간 근무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가 자기가 언제 근무해야 될지 예, 명확히 인식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서면 명시 교부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서면 명시해서 교부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 예. 특히 뭐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예, 단시간 근로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항이 아닌 것은 취업의 장소는 아니죠. 예, 취업의 장소는 기간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요. 조금 생소한 문제죠. 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연장 사유까지 물어보는 거는 예, 고용보험사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 자, 우리가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되죠? 육아휴직 급여는? 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 뒤부터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뒤,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 그 사유가 끝난 날 이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유는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천재지변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천재지변 들어가고 뭐 형제의 질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의 질병까지는 아니고 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부상 들어가고요.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의 경우에는 딱 연장 사유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연장 사유, 뭐 요거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천재지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예. 뭐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도 연장 사유에 포함되겠죠. 의무 복무 기간. 그다음에 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뿐만이 아니라 직계 비속까지, 직계 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도
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연장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신청의 연장사유에 포함된다. 뭐 이런 등등이 포함되지만 형제의 질병까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2번이 되는 것입니다.